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경남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장맛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차츰 그친다고 하는데요. 백미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밤새 굵은 장맛비가 내렸는데요. 7월 7일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남해에는 203mm, 거창에는 121.5mm, 거제에는 132mm 양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이 비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우산을 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경남에는 최고 40mm, 남해안에는 5에서 20mm 양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오후부터 점차 물러나면서 장맛비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태풍 차노미 중국 남부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간접적인 영향으로 내일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물결이 높게 일고 또 강하게 바람도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창원이 한낮에 25도, 통영도 25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전까지 비가 내리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부지역입니다. 현재 거창과 합천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상태인 만큼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거창이 낮 동안은 23도, 남해는 25도가 예상이 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남부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은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장맛비가 그치면요. 계속해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에 또다시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